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담당하는 김현수입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 2차전지 소재인 동박하고요, OLED 소재를 모두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OLED 소재하고 이 PCB에 들어가는 동박이 본업이고요. 작년 4분기부터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지방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은 YOY로 25%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20% 정도 상회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4억 원 나오면서 YOY로 90%가 빠졌고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이제 매출은 이 반도체 패키지용 PCB 동박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39억 원이 나오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이 나왔고 YOY로 61% 증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좋고 재고 축적 수요도 좋고 하면서 이 패키지용 동박 수요 역시 예상보다 강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지박 부문 매출도 이번 분기에 40억 원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분기에 첫 매출 9억 원 발생한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성이 많이 깨진 거는 역시 이 전지박 부문이 이제 양산 라인 가동 초기다 보니까 관련 비용 증가가 지속이 되면서 지금 올해 2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수준의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매출은 21%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거의 BEP에 가까운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지박 부문이 아무래도 좀 적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안 좋은 상황인데, 2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고 고정비 커버 이상이 가능한 매출은 이제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290억 원, 4분기에 370억 원으로 증가를 하면서 연간 이 배터리용 동박인 전지박 부문은 매출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라인 가동 초기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지금 전지박 경쟁사들의 평균 마진이 최소 10% 이상은 나오거든요. 좋을 때는 뭐 20%까지 나오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연내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수익성 개선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솔루 첨단 소재는 작년 12월에 유럽 동박 법인 유상증자 하면서 지배력이 약화가 됐습니다. 지분율이 거의 절반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 지배지분 순위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3개월간 15% 하락한 바 있는데요. 전지박 부문 수익성 개선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 기준에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은 한 500억 원 정도고 시가총액이 지금 1.5에서 1.7조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유럽과 미국 탄소 배출 규제 강화 기조 그리고 이제 전기차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가시성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소재 업체들 보면은 23년 실적을 이제 밸류에이션에 반영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딱그 와중에 이제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이 됐죠. 이번 유증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기타 PF 이제 지분 참여를 통해서 이번 이제 순차입금이 2조 원 정도 있었는데 이제 순현금으로 개선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증설 스케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3년 전지박 부문 매출 추정치를 3,000억에서 3,500억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이를 감안을 해서 투자 의견 바이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는 62,000원으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